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원장님, 최근에 우리 학원에 우유 듬뿍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어요. 그렇죠. 세미겹에서 갖다 주셔가지고.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랬나요? 뭐 저는 사실 뭐 저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않고 원래 우유 좋아하지 들어간 걸안 않지만, 네. 좋아하시니까. 제가 또이 세미 우유 듬뿍 이걸 해보니까 요즘에 새로 들어온 기계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네. 기계는 이태리에서 수입했고, 바로 재료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대요. 우유 듬뿍이 한국에서 만든 예, 재료예요? 세미겹에서 아주 그 야심차게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데,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. 그래서 우유 듬뿍에서 만든 아이스크림과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, 아포가토 만들었을 때, 아이스크림 자체도 차이 나지만, 그래도 저희들이 또 커피하는 사람이니까, 또 아이스크림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, 아포가토라는 이 메뉴,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들이 아포가토니까,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항상 좋아하시는 메뉴가 아포가토예요. 그래서 이 아포가토를 만들어서 두 가지가 어떤 차이 있는지, 뜻은 젤라또라는 뜻이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이지만, 점성이 달라요. 아이스크림 점성이 매우 네. 중요하죠. 쌤이 우유듬뿍이라는 이 아이스크림이 어떤 점성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. 네, 좋습니다. 네, 잠시만 기다리시면 두 아포가토를 만들어서 한번 점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아포가토 네, 해볼까요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이쁘게 당겼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이 늘 함께 보시던 이런 아이스크림 있죠? 일반적인 아이스크림. 이 아이스크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. 여러분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쓸때 주의점은 하나 있습니다. 혹시 고유리 부원장님, 이 아이스크림 쓸때 주의점이 뭔지 아세요? 몰라요. 아, 얘는 혼자 드시지 말라고요. 맙소사. 투게더니까. 자, 네. 지금부터 푸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콤을 이용해서 푸는데, 좀 단단하네요. 제가 녹인다고 녹였는데도 아직 좀 단단하네요. 자, 이렇게, 이쪽은 우유 듬뿍. 그래서 제가 이태리 갔을 때 먹었을 때그 젤라또, 거기하고 좀 점성이 가장 흡사하고, 이쪽은 좀 하드한 아이스크림입니다. 일단은 제가 아포가토를 한번 에스프레소를 제가 미리 추천해 놨는데,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개 똑같이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이게 에스프레소를 이제 부었습니다. 이 젤라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떴을 때 조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제가 해보니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고유리 부원장께서 우리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한번 맛의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더 맛이 있다 없다 떠나서 어느 것이 더 부드럽고 또 어느 것이 더 조화가 잘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원장님. 자, 완성이 어쩌면 됐네요. 모양도 좀 틀리죠? 네.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는 뭐 수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담는 걸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기계에서 직접 짜는 건 처음 보셨을까 아마.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때요? 기계에서 바로 만들어진 걸 하다 보니까 이태리도 가면 약간 제가 볼 때는 요 아이스크림 같은 약간 중간 형태 정도가 노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어쨌거나 굉장히 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아이스크림 같이 떠서 한번 드셔보시면 네. 차이를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. 그거부터 한번 보실까요? 네. 네. 투게더. 네, 이것도 뭐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데 아마 요거는 그래도 좀 점성이 약간 좀 딱딱한 편이고 그래서 커피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하고 볼때 약간 분리된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그런가요? 이거 먼더 먹고 말씀드릴게요. 굉장히 부드럽고 밸런스가 좋아요. 그만 드시면 안 될까요? 아, 네. 속이 아프다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점성이 차이는 느껴지나요? 오.
아, 굉장히 소프트해서 네 에스프레소랑 잘 어울려요. 아무튼 기기가 좀 비싸다는 거 빼고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나 뭐 어쩌나 맛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네. 이런 젤라또는 또 기계의 어떤 성능이 대단히 중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어, 원장님 그러면 커피 말고 따르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길 수는 없을까요? 아 그렇죠. 뭐 저는 항상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저희 부원장입니다. 그래서 제 거를 너무 많이 끌어내는 것 같아요. 저는 물론 커피 하는 사람이지만 커피는 결국은 제 본 일이지만 또 커피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참 많죠. 그래서 당연히 제가 준비되어 있겠죠. 네. 홍차라든가 이런 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또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작년에 우리 방송했던 우리 그죠 알리스 애플티 이걸로 한번 만들 거고 이거는 우리 지난주 올해 들어와서 우리 홍차 밀크티 할 때 썼던 아삼티입니다. 여기한테요 작년에 우리 방송했던 카카오 100% 카카오를 가지고 만들 거고 요거는 바로 우리 아까 했던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만들 거고 요거는 차 원액입니다. 얼그레이 찻잎으로 이렇게 우려 내놨습니다.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우려 내놨습니다. 요 제품을 가지고 제가 다 어떤 애플티 그 다음에 아삼티 그 다음에 카카오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찻잎 요걸 가지고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추출된 홍차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티입니다. 다음은 아삼티로 우려낸 겁니다. 다음은 카카오입니다. 100% 카카오를 녹인 겁니다. 다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에스프레소. 다음은 바로 찻잎.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아포카토가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가 늘 봤던 여기 에스프레소니까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찻잎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아삼 그 다음에 이런 애플티 다양한 어떤 분으로서 물론 주스도 가능하겠죠. 이런 걸로 이렇게 아포카토를 만들 수 있답니다. 어떻게 이쁘세요?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. 네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점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아포카토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번 즐기신다면 더 즐겁고 행복한 2020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.